어? 영혼? 와. 초반부터 너무 치고 나가네. 틀릴 것 같았어. 예. 어? 영, 대박. 영철 씨. 아, 영철과 영호가 공동 1위입니다. 세분 세분. 와. 아, 야, 3대 3이요. 오 예. 알아주면 또라이 될 수 있어. 우리 형 또라이 아니에요? 어? 아 바로 여성분들이 선택하나? 아 이게 도요래 바로 타고 하나 보다. 선택이잖아. 아 숙소까지 타고 하나 보다. 에이 설마 선택해야 되나? 콜로라라 21번지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숙소 이동은 여자들의 첫인상 선택. 바로 했네. 첫인상 선택한 남자의 차에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혼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선택했는데 다른 차 타면 아 씁쓸하지. 어. 영숙. 저는 영숙은 왠지 저 영호한테 갈 것 같아요. 영호? 네. 오. 자, 자 영숙은 맞지? 자, 광수 영철 지났고 아 봐봐요. 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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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하얀 남자, 하얀 남자, ye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숙은 영호차 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추우시죠? 네. 저희도 힘든데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바닷바람 때문에 좀 더 추운 그쵸? 것 같아요. 저는 좀 진중하고 좀 그런 면이 좋아서 말 많고 이런 것보다는 근데 계속 시종일관 인상을 그러니까 안 웃더라고. 하고 계시는데 근데 오히려 그 인상 쓴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 야 웃상이 아니라 진짜? 인상 쓴 게 마음에 들어? 진짜? 야 진짜 인상 한번 써줄까? 나는 인상 쓰면 지나간 애기가 울어. 그래 하지마 둘 다. 나는 웃어야 돼. 좀 남성적인 것 같아서 네 좀 호감이 갔습니다. 더 따뜻하게 입고 오시지.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쭉쭉 입었어.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정말. 아, 자 궁금하다. 과연, 궁금하다. 근데 저분은 투표를 받아가지고 두 명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차를 탈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영어 봅니다. 영호한테 몰리는 거 아니야? 영호야 빠르게 지나가지 이쪽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아 진짜? 한인상이 영호야 우리 영수씨가 아, 영호는 뒤에다가 카라반 하나 더 실어야 돼 영호네 아... 야 어쩔 수 없지 그 깔끔한 이미지를 아... 감사합니다 아... 진중해 보이는 듯한 아 뭔가 저 남자 뭐지? 아무리 캔디를 주고 사탕을 갖다 바쳐도 그녀는 영호한테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재밌게 해주세요. 저 남자 좀 싫어지려고 해요. 너무 잘 나가요. 와. 초반부터 너무 잘 나가요. 일단은 짐을 너무 친절하게 잘 들어주셨고 인상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멀끔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매너도 좋으신 것 같아서 예. 혼자 가겠는데요? 혼자 가겠는데 이거. 저 처음 와. 짐 괜히 뺐네. 짐 괜히 뺐네. 순자입니다. 순자 씨는 광수한테 가야 돼요. 광수한테 가야지. 광수한테 가야 됩니다. 광수 아니면 영철? 가자. 하지만 순자는 광수 아니면 영철? 광수한테 아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영철. 어, 영철. 와. 와, 듬직하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야, 감사하다고 인사드려도 돼요? 추우시죠? 너무 추워요. 그쵸? 어, 근데 저도 차를 끌고 왔는데. 그러게요. 아, 좀 듬직해 보여서? 그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전 덩치 있으신 분 좋아해가지고 일단 첫인상은 외모인 것 같아가지고 외적으로 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괜히 뺐다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어? 괜찮아요? 아, 광수 괜찮아. 형이 응원해. 그럼 영재 씨도 약간 영철한테 가지 않을까요? 키가 영철 그냥 지나가는데? 아니, 우리 상철 씨가 많이 오. 어, 상철 드시나요? 어? 뭔가 있었어요? 그러게. 자, 우리 영자 씨는? 어. 그래. 네. 아, 예. 이거 뭐야? 나눠 먹기. 영철과 영호.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진다. 아, 예. 제일 그래도 제 저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가까워 가지고. 어떤 분 생각하고 오셨어요? 네? 좀 키 크고 좀 남자다운 느낌? 근데 순자 씨하고 영자 씨가 영철 씨한테 논 거 보니까 재밌어요. 어어. 어, 비교도 되고. 이렇게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야. 오해 오해. 약간 엄마하고 딸. 지금 연표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옥순 씨입니다. 자, 옥순 씨는 영철이야. 내가 봤어. 멀리 떨어져. 아, 크게 돌아갑니다. 크게 돌아갑니다. 크게 돌아갑니다. 자,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자, 박력 있는 옥순. 영수한테 갈 수도 있겠지만. 자, 영식 지나가죠?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예. 자, 지금 뭐야? 예. 자, 지금 착륙하려고 합니다. 착륙. 자, 영호냐? 영수? 어? 어? 영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초반부터 너무 치고 나가네. 풀릴 것 같았어. 네. 진짜 육순이 아니에요. 어? 오. 승희. 어? 오. 승희. 아,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무. 너무 몰리니까. 제가 첫인상 맞죠? 겁을. 네. 프로 통했네. 이쪽은 통했지. 일단 외모적으로는 잘생기신 것 같다. 말이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뭔가 가벼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진중한 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이제 첫인상 투표한 옥수님이 당연히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영수님 혼자 딱 왔을 때는 어땠어요, 기분이? 아, 그때도 일단은 아, 너무 감사하다. 처음 와주신 거니까. 두 번째 영수님 또 왔을 때? 됐다. 됐다. 이제 또 오셨어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아, 장난이고요. 네네.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진짜 밖에 오래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약간 좀 쉬신 거 같은데. 추우셔. 제 목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장난이야. 탁성, 탁성.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거의, 그쵸? 네. 여기 재밌는 거 같아요. 여기서 예상대로라면 상철 씨 차에 우리 현숙 씨가 그쵸
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한 그 운동 DNA라고 아까. 예예예. 예, 예. 테스토스테론. 예. 올라려? 약간 멀리 떨어져 가지고 고개 못 들지. 첫인상은 아니었던 거 아니야? 첫인상은 아니었던 거. 안 가겠다는 거 거야. 네. 어어. 당신 날 뽑았지만 난 딴 사람. 아. 상철 씨가 나 의외네. 그러게. 광주 지나가고요. 자, 영철 지나가고요. 영호. 진짜로? 어, 제일 느끼는 사람이 트럭 타고 가. 잠깐만. 어, 영. 대박. 영철 씨. 아, 영철과 영호가 공동 1위입니다. 세분 세분. 와. 대박이다. 다부지든지 아니면 조용하든지 해야겠네. 대박. 대박. 어. 와. 야, 다부진 사나이 이렇게까지 쏠린다고? 3대 3이야. 정말 어떡해. 대박. 그냥 좀 가장 남자다운 이미지? 원래 좋아하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오늘의 느낌? 야생미가 좀 느껴지지, 야생미. 추우시죠? 제가 제일 추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벗어드릴 수도 없고 제가 운전 잘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어, 제 차 어떡하지? 이거 갖고 오시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그 놀라고의 3연속이어서 조금 많이 놀랬고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영자님만 왔으면 좋겠다는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가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더 오셔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앞으로 그걸 계기로 좀 더 다른 사람도 더 알아볼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철. 아, 야, 3대 3이요. 야, 이런 구도는 진짜 오랜만인데요. 맞아요. 영어 벌써 영철이. 와. 네 분의 남자가 이제 홀로 가게 됐네요. 너무 많이 홀로 가네. 같이 타고 가지. 아, 출발합니다. 자, 숙소까지 이제 출발하고. 쓰레라.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겠죠. 울진 와보신 적 있으세요? 나 울진이요? 네. 아, 울진은 와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딸기를 좋아하세요? 아니, 그냥 집에 하나 갖고 왔는데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타이밍 놓쳤어요.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앞에 타면 또 이런 또 어드밴티지가 있지. 음식 다 좋아해서. 육회도 드세요? 아, 저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모든 음식 다 저는 먹어요. 약간 회나 육회나 그리고 수육이나 이렇게 좀 그 재료가 좋은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자, 팀 용호. 제일 괜찮으세요? 편하세요? 네, 네, 너무 좋아요. 혹시 앞으로 땡길까요? 아니, 저 괜찮아요. 저 조그매가지고. 되게 배고프시죠, 다들? 네. 좀 다르지? 다 직접 운전해서 오셨어요? 저 면허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네, 5박 6일 정말 재밌게 네. 저희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인연인데. 맞아요. 차 좀 얻어 타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강수 씨는 안 갈 것 같구나. 혼자 가는 게보다 낫죠. 그렇죠. 영호와 영철의 독식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영호 셋, 영철 셋인가요? 네. 오, 상철님이 한 표도 안 받. 그러게요. 상철님 의외네. 뭔가 질문 꼭. 아, 사탕 주네. 사탕 계속 주시네. 그렇게 믿읍시다. 그렇게 믿고 행복해로 돌리고. 자존감이 내려가면 안 된다. 같이 의지하면서 가면 좋지. 아, 상철. 이 차에 탈 사람이 없나? 영수랑 같이 가도 되는데. 자기 차 때문에. 상철과 영수도 조금 그죠? 씁쓸하죠. 근데 아직 친해지기 전이니까 아직도 식사도 안 했고. 아니 그리고 뭐 네 분이나 또 영편데. 그때 이제 차에 앉아가지고 진짜 혼자 가네. 약간 그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막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집에 가야 되나 이 생각도 하고 막 있잖아요. 예. 창피하기도 하고.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나름 그래도 그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데 좀 그때 이게 진짜 사람이 자존감이 좀 무너지는구나 이거 좀 이걸 느꼈습니다. 예. 아 이러다가는 이 매력 어필할 기회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다행인 건